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4.15 총선 부정선거권이 밝혀질 것을 봅니까? 아니면 밝혀지지 않을 것을 봅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좀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어제 대수장,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수호단 대수장의 관계자분들 그래서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6월 아마 초순나 아마 제 기억에 한 6월 1일 정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검표 작업을 할 때 당신들이 그냥 투표 한만 까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거기에 표기에 남긴 QR코드를 분명히 공개해야 된다.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아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입장이라는 것이 뭐 그냥 한 세 문장 정도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타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자 보도문이나 또 뭐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따개가 보냈더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입장을 발표할 그런 의향이 아닐 뿐만 아니고 그럴 의사가 없다. QR코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면 세상 사람 것이 아주 작은 그런 단서 때문에 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QR코드의 일렬 번호들이 다 먹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QR코드를 같이 까게 되면은 일렬 번호가 예를 들면 0001에서 0002 0003 예를 들어서 0004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투표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0005 하고 그냥 0027 0056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부정일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QR코드를 가지고 뭘 좋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QR코드를 인쇄를 시켰는데 잘못하면 QR코드 때문에 또 들통이 날 그런 판이 생긴 거죠. 대수장에서 QR코드 문제에 정통한 그런 김형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그게 답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거를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지금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점검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점검을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이게 숨기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다들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그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되면 A법원, B법원, C법원이 다 똑같이 증거 보전을 각하하지 않습니까? 그 뭐 개수기라든지 분류기라든지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송수신기는 라우트라든지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 윤진기 경남대학교 법과대학교의 명예교수님 말씀처럼 법관은 자기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각자가 판결하기 때문에 전국 법원이 똑같이 동일 제품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일은 기본적으로 김명수 대법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급 법원에다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해주지 말라. 이런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죄를 안 지었으면은 그래 까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죄를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 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법원까지 의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전국 법원의 지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딱 이런 일들이 다음에 정권 바뀌게 되면은 사법농단 대상으로 다 감방 가야 될 일들이죠. 지금 이제 전국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 문제를 다루는 판사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권이 20년, 30년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하면 사법농단 대상으로서 이번에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던 모든 판사들도 다 감방 갈 각오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숨긴 게 없고 범죄 사실을 저질러 않았다면
당연히 대수장에서 요구하는 QR코드, 아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QR코드도 다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전국 법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 정거 보전 신청을 단 한 지방 법원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문건이나 아니면 그대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범죄를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런 소위 이야기에서 정황증거라는 것을 미뤄보면은 이 양반들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뭐 1000% 정도 확률로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초조하겠죠. 범죄하고 나서 초조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양심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오후 2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아웃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반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 있다, 또 그걸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면은 아무리 숨기도 아마 숨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떤 언제 정도까지 이렇게 이 판가름 날 것이냐 문제는 좀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법원이 하는 행동, 그 다음 QR코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그 답변 내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여건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걸 보면은 이 양반들이 뭘 단단히 죄를 범한 거죠. 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들은 뭐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만 행동가들은 확실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문제를 아마 숨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차 같은 데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운동들이 확산되고, 또 아마 1인 시위 같은 경우도 아마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참 선거를 조작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경악할 일이죠. 그러니까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도 통계 분석을 해보면은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맨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맨 처음에 오프라인에서의 증거물들이 확보가 되는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통계 분석에 시작이 됐거든요.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그런 범죄 행각을 드러내는 데는 결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가운데 야 그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 이번에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감방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일 거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재임 끝까지 아마 가기가. 예. 너무나 큰 사건의 연류가 됐기 때문에. 알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범죄예요. 모르고로 할 수 있죠. 예. 모르고. 근데 이건 알고는 할 수 없는 자손 대대로 아마 치명적인 그런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각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길게 보면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결국은 진실을 향한 그런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